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지난 닷새 동안 남가주 일대에서 이민단속을 펼쳐 200명 가까운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의 이민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어반 개발업체는 오늘 다운타운 LA 사우스파크 지역에 커뮤니티 친화용 아파트 렌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이 지역에 호텔, 레스토랑, 콘도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 입국 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지난 닷새 동안 남가주 일대에서 이민단속을 펼쳐 200명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자들 가운데 한인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죄 전력으로는 약물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불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박형경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지난 닷새 동안 남가주 일대에서 벌인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 200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습니다. ICE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 벌인 이민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18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불체자 188명 중 남성이 177명, 그리고 여성이 11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11개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146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엘살바도르 13명과 과테말라 12명 등 남미 출신에 이어 온두라스 5명, 러시아 2명, 그리고 타일랜드와 베트남, 필리핀 각각 1명 등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남가주 한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가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리버사이드 26명, 오렌지 카운티 23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ICE는 체포된 불체자 169명, 전체 90%가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자들의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은 바로 약물 관련 범죄였습니다. 불체자 43명이 약물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이어 음주운전 30명, 가정폭력 27명, 성범죄 15명, 그리고 폭행 12명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 행정명령 서명 후 LA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273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2,049명이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ICE는 전국적으로 4만 1,0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 늘어난 수치이며 이 가운데 75%에 달하는 불체자는 살인과 성폭행, 약물 관련 등의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의 이민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정부는 감사관이 이민자 신분을 묻는 경우는 없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LA 지역의 이민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LA 공공사업국의 존 리머 감사관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효된 지난해 7월부터 부당이득 환수금이 25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예상보다 적은 신고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공공사업국 산하 임금표준부서를 설립했고 2015년에서 2016년 회계연도 당시 5명이던 직원은 현재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임금표준부는 지난해 임금착취와 관련된 민원을 109건 접수받았고 이 가운데 40건을 해결했습니다. 대부분 레스토랑과 소매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리머 감사관은 피해를 입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시청으로 직접 민원을 접수하러 오는 과정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시청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LA 공공사업국은 감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할 때 피해 노동자의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UCLA 노동센터 통계에 따르면 LA 지역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2,620만 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 50센트로 올렸어야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12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25명 이하인 사업체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10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 입국 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6개 국민 미국 입국을 90일간 중단하려 했던 2차 트럼프 입국 금지령은 연방지법에 의해 발효조차 되지 못해왔는데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그대로 시행 중지 조치가 유지됐습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2차 6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혀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4연방항소법원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6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령을 시행 중지시킨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법률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2차 미국 입국 금지령이 통상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소 보수적인 제4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시행 중인 명령을 내렸던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이 다소 진보적이라는 점을 들어 당파적인 판결로 맹비난해왔는데 보수적인 제4연방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차 미국 입국 금지령은 이와 함께 하와이 연방지법에서 먼저 시행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관할 지역의 진보 성향이 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이어서 그대로 시행 중지가 유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6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조차 되지 못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해놓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지난 주말 한 한인 여성이 월러 지역 골프장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은 골프장 내 홀과 홀을 이동할 때 골프장 중간을 가로지르는 로컬 도로를 속도가 느린 카트를 타고 지나가다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뿐만 아니라 남가주 지역 많은 골프장들은 이용객들이 홀과 홀 이동 시 로컬 도로를 이용하도록 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뺑소니 사건이 신호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로얄 비스타 골프장을 비롯한 한인들이 많이 찾는 남가주 골프장에는 홀과 홀 사이를 이동할 때 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 그리스피스 파크에 있는 윌슨 하딩 골프클럽과 롱비치의 스카이링크, 놀우드 골프클럽,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 이용객들은 홀과 홀 사이를 이동할 때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로컬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골퍼들이 라운딩할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도로를 사이에 둔 골프장은 스탑사인과 점열 등등 오가는 차량들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 한인 갱단 조직원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한국에 마약을 밀수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해 판매한 LA 한인 갱단 조직원인 올해 35살의 허모 씨, 33살의 김모 씨 등 3명과 한국 내 판매 총책 이모 씨 등
모두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55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허 씨 등의 일당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국제 우편을 통해 몰래 반입한 마약은 마리화나 10kg,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 시가 23억 원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다른 갱단 조직원과 함께 온라인에 광고까지 내고 마약을 팔았고 마약을 접한 한국 내 20, 30대들은 허 씨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는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받았습니다. 이들은 광고계를 통해 인터넷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했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받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하게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직접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물건을 숨긴 뒤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또 미국 내 연방 마약 수사국과 공조해 미국에서 마약을 공급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다운타운 LA 지역에 새로운 주거형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이 지역에 호텔, 레스토랑, 콘도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단지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운타운 LA 지역의 새로운 주거형 복합단지로 기획된 맥어반 개발업체의 첫 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맥어반 개발업체는 오늘 다운타운 LA 사우스파크 지역의 커뮤니티 친화형 아파트 렌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All the homes in the project have natural gas cooking versus electric. We've designed beautiful kitchens and beautiful bathrooms, which we think are very important for everyone living in the building. And we're very excited about today opening the building and hopefully having a number of people from Koreatown or downtown who will consider relocating here at Ren. Ren 아파트는 36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7층짜리 건물로 피커 블러바드, 올리브와 힐스트리트를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편의시설은 커뮤니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됐고 다운타운의 문화와 직장, 쇼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교통시설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렌 아파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그린 스페이스, 두 가지는 이제 그 파킹 롯, 자리가 좀 넓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패키지 매니지먼트하고 컨시어지 서비스 그런 거가 중요하니까 그 맥 어반 커뮤니티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렌 아파트는 스튜디오를 비롯해 원 베드룸부터 쓰리 베드룸까지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 22개의 2층짜리 타운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포함해 대형 체육관, 바베큐 시설, 요가 스튜디오, 우편물 배달을 위한 공간, 플라이드 5개 녹지 공간, 두 개의 공동 부엌이 달린 실내외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랑합니다. 또한 424개의 파킹 공간과 19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그리고 398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맥어반 개발업체 다운타운 LA 지역의 새로운 주거형 복합단지 첫 단계 사업인 렌 아파트의 완공에 이어 536개 임대 주거 공간을 갖춘 38층짜리 고층 건물이 두 번째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어 추가로 3개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우스파크 프로젝트는 완성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반영구적 주름 제거 시술로 미국 내 탑 1% 인증병원인 닥터 마이더스 성형외과가 본격적으로 주류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닥터 마이더스 성형외과는 오늘 LA 인근 아키디어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쇼핑몰 내 세 번째 병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닥터 마이더스 성형외과의 최한태 원장은 성형시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미국에서도 성형과 관련한 많은 문의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얼굴 노화 방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인기 있는 거는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증상들이 뭐냐면 주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름을 없애는데 가장 많이 문의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없애는 데는 이 콜라겐 촉진제인 반영구적인
벨라필 치료를 지금 우리가. 닥터마이더스 성형외과는 줄기세포 IRB 기관에서 인증받은 최초 한인 성형외과이며 2010년에는 KCAL9 방송에서 선정한 비만치료 남가주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닥터마이더스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수술을 비롯해 주름, 잡티 제거, 여드름, 흉터 치료, 그리고 뱃살 비만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닥터마이더스 성형외과는 오는 7월 1일 LA 한인타운 내 4호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새로운 IS 포위와 괴멸 군사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IS 근거지에 가공할 만한 폭탄과 미사일 세례를 퍼붓는 것은 물론 미 지상군을 대규모 증강 투입해 지상전까지 전개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IS를 상대로 미국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새로운 IS 포위 괴멸 군사작전을 사실상 최후 통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이 IS를 포위하고 괴멸시키겠다는 펜타곤의 새 군사작전 전략을 승인하고 전쟁 수행 권한까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령관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IS 포위와 괴멸작전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승인한 새 IS 포위와 괴멸 전략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점유하고 세력을 넓히면서 곳곳에서 테러를 저행하고 있는 IS를 우선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모술 등지에서 완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해역에 있는 미군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세례를 퍼붓고 전폭기들이 폭탄을 투하해 가공할 만한 대규모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미 지상군을 대거 증파하기 시작해 그간 꺼려왔던 지상전까지 펼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그린벨의 500명이 오래전부터 현지 군병력을 지원해왔는데 최근 새로운 IS 파괴 작전을 위해 미 해병 포병 부대와 미 육군 레인저 특공연대 등 지상군 병력 500명을 시리아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 배치된 해병 부대는 제11 신속 원정군 소속 포병 부대로 200명의 병력이 155mm 곡사포인 M777을 시리아에 갖고 들어가 IS 진지나 본부의 포탄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75 레인저 기습 특공연대 병력 250명도 이미 CDI 투입돼 라카 서쪽에 있는 만비즈에 자리잡고 있고 기동성 있는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타고 기습 공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어 미 해병 24 신속원정군과 육군 82 공수사단 등 전형적인 지상군 병력 1000명을 더 투입해 시리아 배치 미군 지상군을 두 배로 증강시켜 대규모 지상전을 전개할 태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최종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여야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았습니다. 미 교통안전국 TSA가 항공기 탑승 시 랩탑과 셀폰 등 전자기기 검사를 별도로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검사하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SA는 지난 1년간 전국 10대 공항에서 새 전자기기 검색 방식을 시범 운영해 왔는데 이를 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검사 규정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따로 일일이 바구니에 넣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SA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색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올해의 첫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찬 연휴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RK9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